저는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의 교수로 재직 중인 이충기라고 합니다. 도시재생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존의 어떤 지역을 허물고 새로 짓는 재개발 형식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 기존의 도시의 기억과 흔적들을 남기면서 쇠퇴한 지역을 되살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이미 600년 동안 수도 없이 조금씩 어떤 건물은 허물고 또 어떤 건물은 때로 새로 짓기도 하고 리모델링 하면서 역사적인 층위가 쌓인 도시입니다. 근데 근대에 와서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한꺼번에 어떤 마을 전체를 그냥 허물고 새로 짓다 보니 재개발에 익숙해져서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오래된 기억에 존재하는 심리적 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을의 골목 또 나무 뭐 우물 사람들하고 같이 기억하는 이웃들하고 같이 기억하는 그런 장치들이죠. 그런 심리적 질이가 아파트 재개발로 인해서 일순간에 파괴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집단 기억이 파괴되는 현상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집단 기억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단 기억이 파괴되면서 사람들한테는 사실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큰 문화적 충격이 가해집니다. 근데 그 충격을 저희는 간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 재생은 그런 사람들의 기억을 되살리고 유지하면서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 또 산업들을 공급하고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의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2005년도경에 그 안동 군자리 마을, 그러니까 문화 역사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고 그 마을에 오래된 건물들도 있고 또 버려진 공간들도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고 또 같이 이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 2년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을 할때 제가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구나. 제가 이때까지 다 새로 짓는 건물들을 설계해 왔는데 이 설계는 사람들의 생활,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굉장히 매력을 느끼게 됐죠. 서울이라는 도시가 북촌 또 혹은 서촌처럼 한옥이 집단적으로 형성된 마을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950년에서 60년대 그러니까 전후에 근대식 건축물이 집단적으로 남아있는 마을들은 흔치 않습니다. 이화동은 1958년도에 이제 주택영단이라는 이 주택을 공급하는 기관에서 연립주택 형식으로 양옥 형식으로 지은 집단의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쇠퇴 해서 거의 버려진 공간들이 많아 빈집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아파트를 새로 짓자는 조합이 결성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도시재생 차원에서 제가 맡은 그 모기는 건물을 리모델링 할수 있는 사례로 하나를 만들면서 옛 기억을 다시 되살리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화동은 마을 전체가 1950년대에서 60년대 풍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의 그 과거의 역사뿐만 아니라 거기 살던 사람들의 생활 가치 또 문화적 가치가 남아 있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거를 재생을 통해서 흔적을 유지하고 하는 것들이 시민들한테 굉장히 저는 역사 문화적 가치의 존속이라는 측면에서 또 직접 가서 구경하고 배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 지원받는 이제 도시재생 사업들이
한정된 기간 안에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 공간 재생에 시간을 한 1, 2년 정도 지역에 물리적 공간 개선하고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공간을 어떻게 이용할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주민 조직을 만들고 주민들하고 의논하면서 마을의 미래를 전문가나 지원이 빠져나가더라도 주민들 스스로 자생적으로 재생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죠. 지속적으로 재생이 또 마을 발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한옥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여전히 지금 가장 강력하게 남아있는 처마 공간, 대청 공간, 그리고 텐마루. 어쩌면 제가 건축을 하게 된 계기도 이 공간적 상상력이 풍부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게 한옥에서 자랐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자란 이 건축의 공간은 그만큼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좋은 공간, 좋은 환경은 건축의 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활용한 교육이 효과가 있고 오래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 자체가 상상력을 키울 수 있고 훌륭한 문화예술 교육의 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